저는 예스로 똥의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자기는 살면서 남들 눈치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리스 김처럼 왜 나는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바로 눈치 보게 하는 그런 그 애는 이미 자기 부모한테 세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똥으로 고발할 거다. 선생님, 어차피 말해봤자 뭐예요 못하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똥으로 고발할 거다. My mom is robot and I'm robot인 거죠. 나의 어머니가 로봇이니까 나도 로봇이니까. 똥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때선 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창의성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똥으로 고발할 거야. 그 정신을 파괴하는 게 뭐냐? 오늘 똥 싸는 날인데 똥이 안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똥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단은 세팅 다 했으니까 이렇게 똥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바로 똥으로 풀 수 있다. 계산 가능합니다. 이제 배고프니까 뭐 좀 먹어야겠다. 많이 꽉꽉 채워야 잘 싸지.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기분 처음 들어요. 이쁜 똥을 싸기 위해 이렇게 전투적으로 밥을 먹고 왔어요. 아가. 왜 똥이 똥으로 보이냐는 거야? 나는 황금 똥. 그래도 고기 먹고 왔어요. 그래야 써니까. 아가. 아, 우리 딸이 키운 지 한 5년 돼 가는데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똥을 치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집게 잡고 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너무 불편하니까 봉지만 있으면 손으로 똥을 줍고 이렇게 버리는 거죠. 다행히 우리 딸내미 덕분에 똥 싸는 거 보는 것도 똥 싸는 걸 치우는 것도 그냥 익숙한 손입니다. 뭐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다 뭐 제맘 같으시겠죠. 그런데 이번엔 내가 똥 싸니까 스스로 똥을 치우고 이쁜 똥을 쌓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밥을 먹고 맞습니다. 근데 슬슬 이제 신호가 오고 이제 작가님도 이제 곧 오신다고 합니다. 아, 근데 좀 약간 신호가 이제 좀 땅땅한 똥을 쌓아야 되는데 어이씨 묽은 똥 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 똥이 이런 똥이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쁘네 똥. 아, 여하튼 잘 싸야지. 근데 똥 싸면서 오줌도 싸는데 싸야 되는데 오줌 못 산단 말이야. 똥만 싸야지. 우리 똥을 찍어주시는 작가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 제가 모셨습니다. 자, 우리 유성환 작가님 오늘 어떻습니까? 컨디션? 네, 준비됐습니다. 아, 마음의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우리 동생 참 대단해요. 아니 참 이 똥을 찍는 그 말이 안 되지 그거. 나머지 배경은 거시기하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에 앉으니까 네. 그림자가 지더라고. 그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 괜찮을 것 같아? 네. 일단은 천천히 구도 먼저 맞춰보고 네. 내가 똥 마려울 때 똥 싸자. 알겠습니다. 아, 나 속이 좀 안 좋은데 설 싸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씨. 야, 내가 오늘 똥 싸려고 전투적으로 못 먹었다. 각도가 형님 불 한번 꺼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꺼보자. 네. 어디 불까 볼까? 잠시만요. 응가가 저렇게 딱 나와줘 좋은데. 야, 절대 이렇게 안 된다. 저렇게 좀 노력해 줄게. 아, 지금이라도 쌀 수 있는데. 아니면 기다렸다 싸자. 아, 참나 똥 싸는 거 별짓 다 하네.
밥 먹었냐? 네, 밥 먹고 쌀국수 오늘은 딱 때리고 어디서? 네. 혼자 먹어서 아직 먹었어. 고등에 살짝 넣었는데. 아, 예, 상관없어. 잘 돼. 형, 저 끝에 있는 건 처음 보는 작품인데. 자, 지금부터 아리시김의 작품 만드는 과정. 아리시김이 똥만 싸는 게 아니거든. 자, 아리시김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공화 만든 거 이제 매핑 작업 해달란가 봐. 그러니까 아리시김이 퍼포먼잖아요. 예, 저 작품에 그치지 않고 저 작품과 함께 공연이 가능한 그런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매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아... 매핑하려면 이거. 다비드지, 다비드. 여자로 만들어 보려다가 내가. 얘는 힘들어하고 있고, 얘는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고.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표정만 달라. 어, 얘도 있을 거예요, 설치? 어, 얘도 다 설치해야 돼 지금. 두 개가. 형님 바쁘시겠네. 아, 죽겠어, 죽겠어. 야, 저거 이거 봐, 이거 대형인데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와. 어, 형 이건 뭐예요? 이거 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야. 아, 진짜로요? 어. 이야. 아. 저거 형 좀 종교적인 느낌인데요? 약간? 응, 그래. 빵과 약간. 신은 우리한테 정신을 줬고, 뭐 네. 나사를 줬고. 네. 예수는 우리한테 빵을 줬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코로나를 주고 있잖아. 아, 나 그게 뻑큐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은 무엇을 줄 것이냐. 오, 마지막에 물음을 질문으로 끝내네. 아무것도 없어. 나사 빵 이거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걸 만들 거야. 그리고 이거 액자 틀 저거거든 저거? 이거 꼼수해갖고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뭐 얘 다 이렇게 문처럼 만들어놨잖아. 나갈 수 있게. 대박 대박. 다 만든 거야. 저 타카타카 해갖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 막 씨, 여기 완전 전쟁터였으니까. 목공소지 목공소. 그냥 저것까지 있으니까 좋아요. 어떤 거? 네,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으니까 좋아? 네. 아, 저, 여기다가 지금 모나리자 할 거거든. 네네. 모나리자에 이제 내 작업은 뭐냐면 이미 미켈란젤로 그들이 해놨던 작업을 네네. 현대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완성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인 거야. 모나리자한테도 뭐 이렇게 나사 혹시 뭐 하는 건가요? 모나리자한테도 뭐 나사가 들어갈지 아니면 모나리자의 얼굴 표정과 LED 빛을 이용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일단 모르겠다. 그래서 모나리자 대가리에다가 이게 나사를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 네. 포기했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부터 똥쌀 예정입니다. 아, 너무 혼자 신호가 오긴 한다. 아, 그래요? 이렇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다행히 있었어. 물똥이면 돌아버려. 야, 물똥이면, 야, 물똥이면 너 다음에 와야 된다. 저 형 어차피 그 연상 됐으니까. 그리고 형, 제가 옆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졌어.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아, 그렇네. 그래서 옆에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아리스 김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 가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로 똥의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나가실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영상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나는 보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똥이다. 여러분들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와서 다른 작품 볼 것이냐. 10, 9, 8, 7, 6, 5, 4, 3, 5, 4, 4, 3, 2, 1. 나 나가 봐 이제. 나가 봐? 그래요? 똥 나오러 한다. 안돼. 저것들 똥 싸는데 뭔 서로 화이팅이야.
자, 화장. 네. 첫 번째. 네네네. 공부도 거자 하나, 둘. 자, 입을 살짝 돌아보고 있는 거. 오케이. 자, 하나, 둘. 자, 이번에 완전히 으그그. 자, 하나, 둘. 너 죽었을 때 아니요 너 죽었을 때